아시아식 팬케이크라고 보면 돼요. 우리가 영화에서 네. 고급 그 캐비아 이렇게 얹어서 먹는 작은 게 네. 그걸 이제 블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아~ 그거 위에 캐비아를 올리기는 좀 비싼 연어랑 생치즈를 이용해가지고 토핑을 만들고 이제 그런 파티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럭셔리하네요. 네. 마음에 드세요. De pleurer comme ça, ça sert à quoi? 계란. 다이아 노른자. 노른자만. 각질 제거 만들어내도 되게 좋아요. 각질 제거요? 저렇게 흰자로 확 거품 낸 다음에 얼굴에 발라요? 얼굴에 거품을 그대로 바른 다음에 그 각질 제거. 저렇게까지 하기엔 좀 피곤하긴 한데 냄새 나지 않나? 급하게 뭔가 다음날 뭐 중요한 게 있다.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피부과 가지 못한다 냉장고에 있는 흰자를 꺼내서 저렇게 믹스로 계속 거품 내면 저렇게 거품이 올라와서 얼굴을 펴바르고 동안 하면 정말 예쁘고 브라이트는 되는 각질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머랭을 건조에 넣고 이제 너무 빨리 섞으면 머랭의 거품이 꺼지겠죠? 네. 안 되니까 살살 블리니를 구워서 올릴 거를 해볼까요? 네, 치즈를 뜯어서 볼에 옮기시고요. 약간 크림치즈 향이 나네요. 네. 뿌려봐요, 이렇게. 스냅이 나는 것 같은데? 길이는 거기까지 가. 그래요? 그래서 양파나 마늘 같은 걸 좋아하면 이거 대신 넣을 수도 있어요.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터는 금방 타거든요. 네. 그래서 기름이랑 같이 하는 건가요? 네.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같은 거랑 조금 섞어서 같이 해주면 덜 타요. 한 숟가락 정도? 근데 버터랑 마가린이랑 뭐가 달라요? 버터는 이제 소 젖 우유로 만든 동물성 지방이고요. 아~ 마가린은 버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식물성 기준으로 만든 지방. 호떡. 호떡이랑 내가 먹어? 죄송합니다. 뭐라지? 그래서 나름 양식적인데. 그러니까. 너 때문에 집중 깨주셨잖아. 냄새 너무 쎄 보이고요. 여기서 색을 더 내도 되고 아니면은 유럽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색을 내기도 해요. 아.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면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바삭한 게 좋아서 다 해줘 저는. 그냥 꼭 동그랗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? 어디 한번 네모나게 잘 해보세요. 알겠습니다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좀 큰 거를 하나 만들려고. 아, 크게.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. 왕건이로. 크게 해서. 네. 그 뭐라 그러지? 타코처럼. 네. 반을 접어서 먹는 것도. 랩처럼. 대신 그러면 굉장히 얇게 부셔야 되겠죠. 그러네요. 근데 이미 망했네요. 이미. 아니야 아니야. 저는 웰던을 드린 거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아닙니다. 야, 뭐야? 너 일부러 그랬지? 너 나. 야, 너 내 통감이 미키마우스 만들어 그랬잖아. 아니, 내가. 됐어, 하지 마. 너 다 망가뜨려 놓고. 됐어, 됐어. 진짜 일부러 한 거 아니야. 자, 이거 가지고 가라고. 고마워요. 다 먹었어? 네. 맛있는 간식, 특별한 간식,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.